야, 눈이 없어, 알비노가. 오, 먹는다. 와, 먹는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여기 보이는 바로 우파루파입니다. 오랜만이죠. 안녕. 자,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직접 번식을 한 인공증식 개체입니다. 자, 여기 작은 통에 여기 아래쪽으로 옮겨가지고. 짜잔. 자, 오랜만에 보는 비주얼이네요. 아, 반갑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알비노, 그리고 이 친구가 블랙 우파루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유생 단계이고, 지금 아직 작아요. 지금 뒷다리랑 앞다리는 나와 있어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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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작을 때보다는 이렇게 큰 개체들을 입양하는 게 좋은데요. 다 속에 비치는 거 보이세요? 먹이를 먹은 것도 있지만 내장도 속에 다 비치네요. 건강한 우파루파를 입양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새쌍에, 양쪽에 새쌍에 아가미들이 잘나 있는 애들이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이고요. 꼬리나 다리 이런 데 부절이 있는지, 잘린 곳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알비노 친구들은 나중에 성체가 되면 눈이 빨개가지고 굉장히 이쁜데 지금 상태에서는 눈이 거의 투명해서 잘안 보이네요. 자, 우선은 우파루파 사육장입니다. 지금 현재 작기 때문에 작은 사육장을 선택을 하였고, 추후에 시설 등록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육장으로, 유리 사육장으로 옮겨줄 예정이고, 현재 개체들은 유생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먹이를 먹다가 같이 흡입을 해서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우선 꾸미지는 않았고요. 자, 여과기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충분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애기들은 저온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수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철 물갈이를 많이 해주면서 수온을 많이 낮춰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알비노들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가끔 블랙종이랑 합사를 하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합사를 해서 천천히 천천히 먹이를 좀 넉넉히 주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블랙 친구들이 눈이 있어서 굉장히 이쁘네. 수온이 낮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마리모도 한두 개씩 넣어서 길러도 좋습니다. 와,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내장이 다 보입니다. 와, 신비롭다. 내장이 다 보여요. 뼈도 다 보이고. 와. 자, 우리 귀요미들에게 제가 먹이를 줘볼 건데, 사료도 먹고, 냉동장고벌레도 먹고, 가끔은 작은 물고기나 작은 곤충들도 먹습니다. 오늘은 제 트레이드마크인 블러드 웜, 바로 이 친구를 먹여볼게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친구가 너무 잘 보이게 있으니까, 오, 도망갔어. 어떡해. 자, 시력이 좋지 않은 우리 알비노 친구에게 한번. 냄새를 킁킁킁킁. 야, 눈이 없어, 알비노가. 오, 먹는다. 와, 먹는다. 와, 잘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 자, 맛있어요. 자, 한번 좀더 기다려 봅시다. 와, 진짜 눈이 안 보이네. 하나 먹었어. 자, 다른 친구에게 한번 블러드웜을 쇽. 냄새 나죠? 자, 저기요, 하나만 먹어주세요. 오, 오, 먹는다. 야, 두 개다. 오, 나이스 샷. 다음으로는 블랙 우파루파. 떨궈볼게요. 오, 냄새 맡았다. 오, 냄새를 맡았죠?
우와, 나이스 샷. 목록 보셨죠? 대박 사건. 좋아요. 오, 야야, 좋아요. 아직 먹이를 먹지 못한 우리 아가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파루프는요, 자, 번식력도 굉장히 좋고 먹성도 좋고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한 마리가 적게 나면 500에서 많이 나면 1000마리까지도 산란하는 우파루파 친구들이 사이테스의 종이어서 조금 아쉽지.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건다. 보셨어요? 자,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을 보이죠? 이 친구들은 사육도 쉽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번식도 굉장히 쉬운 친구들인데 보통 3월달 이쯤에 산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 현지에서는 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네, 멸종위기 종 2급에 속하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은 바닥에 있는 먹이들을 흡입을 해서 먹기 때문에 바닥재가 있으면 어린 친구들에게 좋지 않겠죠. 자, 먹은 후에는 이렇게 배에 빨간 점들이 생긴 거 봐서는 블러드웜을 그 전에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야, 얘는 배불뚝이다, 배불뚝. 자, 이제부터 원래 키울 사육통에 넣고 좀 적응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수온은 양쪽 다 체크했더니 21도였어요. 자, 굉장히 적절한 온도이기 때문에 넣어주고요. 21도에서 26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에 있던 물이랑 현재 있는 물, 물맛땜도 했고 온도맛땜도 다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천천히 들어가라. 들어가라. 마지막 한 마리 남았다. 자, 끝에 친구 안 들어가죠? 오케이, 입수. 야, 이렇게 와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와서는 굉장히 넓어 보이긴 하네요, 친구들한테.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25cm까지 거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투입을 다 했고요. 자, 6마리 모두 나름 제 각기 새 수조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서서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먹이를 주면서 여러 사료와 그 다음에 냉동장구벌레, 블러드웜을 먹이면서 성장을 빨리빨리 시킬 거예요. 그리고 2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수조에 해서 이 6마리 모두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마리씩 꺼냈거든요. 이 친구가 블랙 우파루파랍니다. 자, 여기 아가미가, 외부 아가미가 이렇게 솜털처럼 한 돌 한 올 잘 살아있죠?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지금 뒷다리 굉장히 귀엽게 잘 나있고 앞다리도 건강하게 잘 나있네요. 지금 몸이 좀 마른 것 같아도 한창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여서 이렇게 좀 마른 감이 있는데 금방 살이 될 거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는 바로 알비노 친구입니다. 자, 알비노 친구는 뒷다리가 어느 정도 블랙보다는 뒷다리가 성장을 많이 못한 것 같고 앞다리는 오, 그래도 꽤나 길어서 오, 걸음마를 하네요. 오, 아가미 같은 경우에도 와, 대박. 뭔가 이렇게 산에 있는 이파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길쭉한 뭐 이렇게 녹아내리거나 상처가 있지 않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데 독특한 게 알비노는 내장이 안쪽에 다 보이고 눈이 우선 안 보여요. 알비노 특징인 빨간 눈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장식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니까 우리 마리모 친구 두 개만 뿅뿅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랑 그리고 수온이 잘 맞아서 아마 우파루파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한 우파루파 친구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헤엄 잘 치고 아주. 지금은 호텔이구만, 호텔. 응? 사료도 먹여야지.